네, 뭐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제도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먼저 가장 관심도가 대출 규제가 아닐까 싶어요. 김종호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좀 뭐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내년부터 DSR 2단계,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를 40% 적용받게 됩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시에는 매년 갚아야 할 뭐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차주의 연봉이 한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내년부터 DSR 40%를 적용받아서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 원까지 대출액이 제한되게 됩니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DSR 3단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도 이 같은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DSR 기준이 올해는 60%까지 적용이 되는데 내년에는 50%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내년에 새 집을 장만하려고 좀 계획을 하셨던 분이라면 실제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뭐 미리 계산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뭐 대출이 불가능해져서 계약금을 날리거나 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정부가 이렇게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건 뭐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잡아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 이런 게 목표인데 목표대로 집값 안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또 자동차 보험 관련한 건데요. 그 뭐 최근에 한 온라인 그 커뮤니티상에서 뜨거운 이슈라고 하던데 어떤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를 놓고 온라인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보땡 드림, 뭐 아니면 뭐 여러 커뮤니티, 네. 특히 운전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에도 보행자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들어가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신호등이 있건 없건 네. 상관없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보험료까지 할증이 되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에서 3회 위반하면 보험료 5%, 또 4회 이상 위반할 시에는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되도록 제도가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기만 하더라도 운전하다가 보행자가 발을 횡단보도에 걸치는 장면만 보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이슈가 온라인에서 이제 뜨거운 거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건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 도로를 주행하다가 우리가 우회전할 시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행자가 저 멀리에 있는 게 보이면 사실은 뒤에서 앞에 차가 멈추고 있으면 빵빵거리고 또 상향등을 켜고 빨리 가라고 그렇죠.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요. 왜 빨리 안 가냐, 보행자가 저렇게 멀리 있는데 왜 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뒷차가 빵빵거린다고 해서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 위에 있거나 아니면 막 건너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도 지나갈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나 뭐 벌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현실성이 있는 거냐, 현실을 보고 만든 법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셨다면 이제 앞으로 횡단보도를 앞두고 보행자가 뭐 보여서 멈췄는데 뒷차가 빨리 안 간다고 뭐 빵빵거리거나 상향등을 켜더라도 반드시 기다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이 됐을 때도 보험료 할증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스쿨존에서 과속이 적발될 경우에는 1회 위반부터 보험료 5%가 할증이 되고요.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10% 각각 할증이 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노인 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
뭐 운전자들끼리도 갈등도 생길 것 같고 또 이를 또 악용하는 분들도 사건 사고 또 소식도 들릴 것 같고 그런 좀 문제점도 염두에 두고 어쨌든 뭐 지금 달라진 제도 맞춰가야겠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또 어려웠던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셨는데 이 사업자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들은 또 좋은 또 소식일 수도 있는데 최저임금 얘기입니다. 이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밖에도 근로자 권리를 또 강화하는 제도들 변화가 있다고요? 네, 뭐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셔서 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을 놓고도 굉장히 충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9,000원 고지를 넘어서 이제는 뭐 만 원에 가까워지는 수준이 됐는데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월급으로는 한 191만 원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슈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확대인데요. 근로자 가족이나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돌봄이 뭐 필요한 경우 또는 뭐 학업이 있어서 잠깐 멈춰야 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이 됐고요.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또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연장은 2년에 한해서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내년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도 확대가 됩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올해는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급휴일 적용을 의무화해서 이제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출근할 시에는 휴일 근로수당이나 아니면 대체 휴일을 지급하게 됐으니까요. 꼭 이 권리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가 또 있죠.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뭐 이런 출산 장려책이 좀 더 강화된다는 점도 있다고요. 좀 들어볼까요? 네,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뭐 잡을 수 없는 문제로 가버리다 보니까 정부도 추가 지원책을 줄줄이 늘리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출산 장려를 위해서 내년 1월 이후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 모두 2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죠.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200만 원은 현금은 아니고요.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1년 이내에 뭐 유흥업소나 레저, 오락 뭐 이런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기존에는 6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100만 원으로 일괄 오르게 됩니다. 신생아 수당도 2년간 매월 30만 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 요즘 뭐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인상이 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월 최대 150만 원을 받고요.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이게 크게 줄어들어서 50%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월 최대 150만 원이었다가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었는데요. 근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내내 이거 신경 쓰지 않고 통상임금 80% 수준에서 그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로 인해서 뭐 수입이 줄어드는 직장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내년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제 동시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순차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석 달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 달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둘째 달에는 250만 원, 그리고 셋째 달에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육아휴직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년에 이렇게 달라지는 금액을 미리 좀 알아두셔서 받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꼭 알아야 할 제도 있다면 좀 마무리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추려서 왔습니다. 먼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청년이시라면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이제 청년 희망 적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시중 이자에 더해서 적금 납입액의 2%에서 4%를 저축 장려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 이자 소득 비과세까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조성도 하는데요. 초금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이게 짧지는 않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펀드의 금액을 납입하면 여기에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할 제도 변경도 있습니다. 바로 그간 논쟁이 좀 심화됐었던 게임 셧다운제가 결국에는 내달 1일부로 폐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뭐 심야 시간대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이 같은 셧다운제가 운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폐지가 되기 때문에 자율에 좀 맡겨지게 됩니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 뭐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을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를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시다면 남은 이틀간 대화를 통해서 게임 시간을 미리 좀 설정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꼭 인지하셔야 할 제도도 있습니다. 반려견 목줄 규정, 이게 2008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과태료 10만 원. 네, 그쳤고요. 여기에 반려견 목줄 길이에 대한 규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부터는 반려견 목줄 규제가 생깁니다. 2m 이내로 제한이 되게 되는데요. 네. 또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아예 반려견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목덜미 부분을 잡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시에는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우리 애는 착해서 사람을 물지 않아요. 뭐라든지 우리 애는 네. 사납게 생겼지만 굉장히 착하다. 네. 뭐 이러면서 반려견을 풀어놓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런 분들이라면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굉장히 세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어떤 변화되는 제도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뉴스 이슈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